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You got me shaking, yeah, I feel the fever coming on. Boy, you know you're all I want. Keep saying that I hate it, but it's kind of fun. Watching me come on. 오늘도 또 죽지도 않고 떠들러 나온 제이미포유 반가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기깔난 저의 메이크업 실력을 뽐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그동안 하도 욕을 처먹어서 왜 그렇게 제 메이크업 실력 가지고 뭐 운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메이크업 실력을 칭찬해 주시진 못할 망정 티끌 걸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쥐지 않고 한번 제대로 기깔나게 그래 난 메이크업 잘한다 이 자식들아 내가 내 화장품 하나라도 사줬냐 하는 느낌으로다가 제대로 한번 제 메이크업 실력을 보여드리려고 이 카메라 앞에 앉았고요. 네, 저 화장 전이랑 후랑 다른 거 진짜 인정합니다. 근데 어떡하라고,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정말 색조 화장을 정말 잘 받는 얼굴인 거 알아서 비포 앤 애프터 많이 우려 먹었는데 그동안 보여드렸던 성형 메이크업과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의 제 실력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실력이 늘어났어요. 2023년 하반기 버전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데미포유의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A부터 Z까지 제대로 꽉꽉 담아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 화장으로 사기치는 방법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군요. 요즘 렌즈 추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쉬 그레이빛이 도는 렌즈들 많이 사용합니다. 요것도 클라렌의 렌즈고요. 제가 좀 눈 뒤가 좀 막혀있는 편이라서 직경이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렌즈의 테두리가 너무 또 흐릿하거나 너무 렌즈가 밝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그레이빛의 렌즈 좋아하고요. 링 테두리 그래픽이 예쁘게 잘 살아있는 렌즈 좋아합니다. 직경이 너무 커도요 여러분 눈화장이 다 죽더라고요. 저 세상 가요. 렌즈만 꼈는데도 동태눈에서 굉장히 생기있는 눈으로 변신. 1단계 사기 끝났어요. 렌즈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렌즈 잘못 껴도 모든 메이크업이 다 이상해 보여. 제가 기초 케어는 끝내고 왔고요 여러분. 메이크업에서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1단계 베이스입니다. 피부 표현이 엉망이면 사실 어떤 메이크업을 올려도 진짜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톤업 크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매드피치의 수분 톤업 에센스인데요. 주름 모공 GPS 마냥 피부의 문제점을 다 부각시키는 그런 뻑뻑한 제형이 아니라 굉장히 매끈매끈한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 어머 나 너무 많이 발랐다. 죄송해요. 이 정도 바르실 필요 없고 되게 수분감이 넘치는 제형인데 얇고 촉촉하게 발리는 제형이다 보니까 피부가 되게 맑게 표현이 되고 예쁘게 톤업이 되는 그런 톤업 크림이거든요. 이런 톤업 크림을 얇게 한번 피부 안쪽부터 넓게 펴발라서 한번 1차적으로 바탕 깔고 그 다음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깔아주는 편입니다. 제 피부 타입은 참고로 스부지! 제가 베이스만 진짜 20분에 깔아요 여러분. 외출하기 전에. 가을 겨울이다 보니까 날씨가 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한 제형의 톤업 베이스를 많이 바르고는 하는데 저는 보통 지속력을 중요시하는 날에는 에스쁘아의 피치피팅 스킨 베이스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것도 추천해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유튜브에서 추천했었어요. 자, 이렇게 베이스 깔아준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작업이 바로 다크서클 숨겨버리기입니다. 다크서클이 꽁꽁 잘 숨겨져 있어야지 눈화장이 올라가도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눈 밑 보랑 필러 맞은 듯이 눈밑이 이렇게 살아나 보여서 사람이 조금 더 퀭한 느낌이 사라져요. 우리 미우들은 진짜 다 알텐데 다크서클 꼭 가리고 메이크업 시작하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딱 여기 눈 밑에 애교살부터 바르는 게 아니라 다크서클이 제일 진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컨실러에 이런 연어색 있죠? 한번 1차 얇게 깔고 그 다음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올리도록 할게요. 눈에 총명함이 살짝 더해졌어요. 자, 이제 베이스 깔아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잘 쓰는 쿠션 그냥 사용할게요. 그리고 제 네일아트 상태는 보지 말아주세요. 저도 창피하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네일할 시간이 없었어요는 핑계지만 사실 저는 얼굴 외에 어떤 부위든 뭐든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V&A 쿠션 괜찮아요. 수부지 분들이나 건성 분들이 가을 겨울에 쓰기 너무 좋다? 그리고 지성 분들도 사실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은 그런 지속력 괜찮은 쿠션입니다. 한번 이렇게 쿠션을 찍고 손등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얼굴 중앙에서부터 나비존 갔다가 바깥쪽 갔다가 둥글게 둥글게 착 둥글게 둥글게 착 이런 바이브로 펴발라 주셔야지 예쁘고 균일하고 얇게 펴바르실 수 있거든요. 나는 좀 모공이 심하다. 난 모공에서 금방이라도 용암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했던 단계 이전에 실리콘 제형의 모공 프라이머 같은 거 소량 사용해서 모공 한번 꽉 막아주시고 쿠션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코랑 눈가 피부는 정말 얇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도 굉장히 얇게 올리셔야 되거든요. 보통 이마 깔고 이 퍼프에 남아있는 양으로 두들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안 끼고 안 뭉쳐요, 잘. 자, 이제 컨투어링 하기 전에 여드름 커버 한번 해봅시다. 화이목 분들은 사실 이런 브러쉬 편해요. 제가 아까 다크서클도 이런 브러쉬 사용했거든요. 시중에 많습니다. 쿠모에도 핑크팁 브러쉬가 있고, 이거는 또 웨이크메이크 건데 힐리밀리에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더샘 컨실러 사용해서 여드름에 그냥 콕 찍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갔지? 사라졌잖아. 건! 없어졌어요. 하나하나 중노동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좀 가릴 게 많으신 분들은 컨실러 펜슬 사용하셔도 좋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요 팝 컨실러 진짜 많이 써요. 그냥 고정력도 좋고 피부 표현도 안 두꺼워져서 좋더라고요. 자, 이제 제 필살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투어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콧대도 살려보고, 얼굴의 양감도 살려보고, 눈밑도 살려보고, 이중턱도 싹다 가리는 작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더럽게 하기 싫어. 일단은 화이트 컨실러도 추천합니다. 컨투어링의 꿀템이에요, 여러분. 살짝 매트한 편입니다. 그래서 피부 표현 일차적으로 잘 깔고 발라주셔야지 뭉치지 않는 그런 컨실러인 점. 보통 이런 컨실러 브러쉬 사용하시면 좋은데 얘를 그냥 막 이렇게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손등에 이렇게 덜어내주세요.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거 덜어내서 이렇게 믹스를 해주시면 딱 하이라이트 하기 좋은 컬러가 나와요. 내 얼굴에서 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죠? 얇게 한번 올려주시는 거예요. 두껍게 올린다고 해서 절대 막 예쁘게 살아나지 않거든요. 최대한 손목에 힘을 빼고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마 필러 한번 주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눈썹 밑도 살려줘요. 자, 이제 파우더를 해줄 건데, 여러분 파우더 작업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번들거리는 상태로 돌아다니시면 일단 지속력도 망가질 뿐더러 파우더가 안 들어가면 못생겨 보이는 부위도 있어요. 일단 제가 자주 사용하는 파우더들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뽀얀 상아빛 톤의 컬러감이 있는 파우더나 아이 연보라 색깔 파우더, 그리고 투명 파우더 이런 거 사용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보라 색깔 톤 애들은 약간 오늘따라 칙칙한 날에도 많이 사용하고, 피부톤이 좀 노란신 분들 있죠. 제 피부톤이 올리브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숨기기 위해서 이런 보라 색깔 파우더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대신 얘네들은 투명하게라도 톤업이 되니까 얼굴 외곽엔 사용 금지입니다. 그러면 얼굴 외곽엔 대체 어떤 파우더를 사용하냐면 투명 파우더. 투명 파우더를 딱 찍어서 한번 이렇게 브러쉬를 손바닥에 굴리셔서 균일하게 브러쉬에 묻혀주셔야 돼요. 그러고 얼굴 외곽을 바싹 구워요. 특히 여기 이중턱 부분, 여기에 우리 이제 쉐딩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진짜 여러분 필수 필수. 그 이마 외곽, 눈썹 부위 필수. 팔자주름 부위에는 진짜 꼭 해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코 쉐딩 해봅시다.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1% 스틱 쉐딩을 좀 사용해보려고 해요. 이건 컬러그램의 스틱 쉐딩이고요. 쿨톤 컬러 가지고 왔어요. 그레이시한 컬러를 코에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코 쉐딩 영역을 시작하실 때는 눈썹 바로 밑에서부터 일자로 내려오시면 안 되고, 보통 여성분들은 눈의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추천하거든요. 둥글게 들어오고 코끝도 저는 좀 동그랗게 이렇게 모아주는 편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살짝 V자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진짜 콧대 없으신 분들은 콧대 가운데 있죠? 여기도 살짝 터치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대신 이렇게 스틱 쉐딩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다가 파우더 처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파우더 처리 하시기 전에 사용해주세요. 그래야지 안 뭉치거든요. 아직 손에 스킬이 너무 부족하시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하고 이거 스틱 쉐딩하면 뭉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코 수술을 했는데도 이렇게 코를 열심히 쉐딩해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없지만 아무튼간 이렇게 코 수술해도 열심히 하는 코 쉐딩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생중계로. 자, 이렇게 코 쉐딩 살짝 깔끔하게 보여드렸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나 이 스틱 쉐딩하고 또 가루 쉐딩으로 코 또 조각낸다? 지겨워요, 저도. 이거는 화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술이자 건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트키는 아까 이 하얀 색깔 컨실러 있죠? 콧대 없으신 분들은 콧대도 이 하얀색 컨실러로 싹 살려버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코 사기템. 자, 이렇게 코가 싹 살아났죠, 여러분. 완전히 조각냈어. 이제 한번 투명 파우더로 코 부분 싹 바싹 구워주시는 거예요. 스틱 쉐딩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이중턱 파괴 들어갑니다. 브러쉬는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쿨톤이다 보니까 이렇게 웜톤 컬러만 사용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톤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쿨톤 컬러랑 이 컬러랑 같이 섞습니다. 섞어서 아예 진한 컬러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묻힌 다음에 뒤에서 누가 내 포니테일을 잡아당겨가지고, 아 그만하라고. 아 잡아당기지 좀 마. 야 그만해. 딱 요 자세 만들어주세요. 턱이 당겨지잖아요. 여기서 딱 그 이중턱 중앙에 딱 이 V
브러쉬를 꽂습니다. 그러고 이 납작한 브러쉬를 그냥 진짜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클렌징 할 때 여기 클렌징 워터로 싹 닦으면 숱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까맣게 묻어나와요. 그 정도로 좀 쉐딩하는 편? 대신 여기에 이 쉐딩이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여기에 끈적한 느낌이 아예 없어야지 쉐딩이 안 뭉치니까 여러분 꼭 파우더 처리로 여기 목까지 유분기를 없애주셔야 돼요. 옆에서 보면 아직 내 이중턱이 살아있거든요. 다시 한번 조집니다. 다시 옆을 딱 눌러서 턱선 경계선을 구분시켜주시면서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귀 밑에 귀족턱 살려주시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귀 모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이중턱을 깔끔하게 쉐딩합니다. 그리고 그레이톤 쉐딩만 사용해서 옅은 컬러로 스틱 쉐딩 해놨으니까 그대로 지나가만 줄게요. 쭉쭉쭉쭉쭉 이어 콧대 벽 있죠? 여기 음영 살짝 이어주기 동그랗게 모아. 21세기 조각가가 여기 있지 않나요? 난 전생에 미켈란젤로. 잘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색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색조는요, 제가 일부러 좀 모브 톤을 가지고 왔어요. 모브 뮤트 이런 톤이 또 유행이잖아요. 먼저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눈가 칙칙함부터 좀 가려줘야 돼요. 다크서클 가리는 개념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삐아의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크림 베이지. 이걸로 눈 동공 밑에 이 언더 속눈썹 라인이 그렇게 칙칙해요. 그런 부분 한번 애교살이랑 함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샥 살려줍니다. 눈 언더까지. 이 세월의 흔적이 아주 말도 못해. 이 쌍꺼풀 라인 쪽이 왜 이렇게 칙칙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여기다 갈 때 뭐 흑채라도 발라놨나 봐. 최대한 부드러운 제형의 컨실러 사용해서 이렇게 가려주면 좋거든요. 삼각존 부분도 재창조할 거니까 그림자나 음영 같은 거 싹 다 지워버려주는 편? 그리고 그림자 컬러의 스틱 컨실러 있죠? 그런 걸로 이제 눈 애교살 그림자 음영을 싹 넣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좀 길게 빼거든요. 도톰하게 삼각존 아래까지 싹 음영 넣어주는 편? 자, 여기서 제 꿀팁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쿨톤 분들이 하시면 좋은 꿀팁이거든요. 이건 노베브의 플럼베일이라는 애교살 스틱 섀도우인데 이 컬러가 되게 특이한 플럼 색상의 컬러예요. 이 컬러를 눈 삼각존이나 애교살 쪽에 칠해주면 진짜 뒤트임 효과 확실히 나더라고요. 저는 특히 쿨톤이다 보니까. 아마도 웜톤 분들은 이 컬러에서 좀 웜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살몬 느낌? 근데 아무튼 저는 이 컬러로 한 번 더 애교살 라인에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보화살 느낌의 애교살 느낌? 이게 무슨 소리야? 좀 더 여리여리한 애교살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티가 나고 애교살이. 자, 그리고 이제 팔레트 나옵니다. 요거는 삐아 신상이에요, 여러분. 삐아 에센셜 아이 팔레트 유어모브라는 컬러고요. 그리고 요 컬러에서 먼저 요 컬러 살짝 핑크빛이 도는 모브 컬러 사용할게요. 약간 이런 밝은 핑크빛이나 밝은 피치톤의 베이스를 한번 시작 깔면 눈두덩이 움푹 꺼진 분들이나 이렇게 눈두덩이 칙칙하신 분들이 화사해지거든요. 최대한 눈썹 끝까지 살짝 음영을 쓱 쓸어주세요. 그래도 눈이 길어 보일 테니까 눈 언더에도 동일한 컬러 얹어주시고 삼각존에 컬러를 넓게 써서 쓱쓱쓱쓱 이어주세요. 눈 뒤랑.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컬러 제가 예전에는 눈 뒤를 다 막아버리면서 눈을 키웠어요. 근데 그건 너무 옛날 스타일이고 화장만 너무 진해지고 안 예쁘거든요. 요즘은 눈 길이를 예쁘고 깔끔하게 확장한다는 느낌으로 눈 뒤쪽에서부터 음영을 살짝 길게 뺀 다음에 쌍꺼풀 라인에 살짝 이어서 음영 넣어주고 눈 뒤쪽을 강조해주는 느낌으로 음영을 넣어주거든요. 눈 뒤쪽을 빼면서 그대로 삼각존 이어주기. 자, 그리고 이제 애교살 펜슬 라이너 한번 사용해 줄 건데 요거는 다이소 겁니다. 다이소의 트윙클팝 스파클링 아이스틱 로맨틱 로즈 요런 컬러예요. 되게 부드러운 로즈빛이 살짝 도는 부드러운 로즈핑크 컬러거든요. 요런 모브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 요거를 한번 쓱 얹어서 샥 밝혀줘야 돼요, 애교살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애교살 스틱 같은 거를 길게 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삼각존 아래까지 빼주는 편? 그래야지 눈이 길어 보이더라고요. 이건 노베브의 듀얼 라이너 뮤트 브라운 컬러인데 이 단계에서 이제 아이라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눈 라인 자체가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면은 정말 눈이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점막에만 진짜 얇게 그려줍니다. 눈 여기 점막 있죠? 여기서 끝까지 점막을 채우는 게 아니라 눈끝 점막 여기 부분은 살짝 띄어서 그려요.
그래야지 눈이 안 답답해 보입니다. 눈 점막 끝까지 채워버리면 꼬막눈 분들은 더 답답해 보일 거예요. 빼주시고 얇은 브러쉬로 제일 진한 컬러 있죠. 화해목 분들은 좀 이런 부드러운 컬러 좀 섞어주세요. 그래야지 실패할 확률이 적으니까. 이런 컬러로 끝에서부터 꼬리 빼듯이 음영감 살짝 넣어주면서 눈 점막 가까이 이렇게 브러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얇게 좀 더 깊한 음영을 살짝 넣어주기? 눈이 확실히 크고 길어 보이거든요? 눈 쌍꺼풀 얇으신 분들은 음영 넣는 영역을 진짜 조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짝 삼각존에 이렇게 이어서 음영감만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서 삼각존 음영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아까 중간 음영 넣었던 브러쉬로 블렌딩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지 또 경계선이 풀어집니다. 살짝 눈 뒤 막아주면 최고!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자글자글한 펄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눈을 딱 뜬 상태로 뚜덩이 위쪽에다가 살짝 얹어주세요. 그러면 위로 트여 보이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런 펄들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코랄레이즈 글리터인데 이거 펄이 진짜 기깔나요, 여러분. 리퀴드 글리터 중 추천하는 글리터 제품입니다. 얘를 사용해서 딱 눈 뜨고 발라줘야 돼요. 눈 뜨고 눈 위에 콕콕콕 왕펄들을 한 3, 4개 찍어주는 거죠. 눈 밑에는 스틱 섀도우 그려놨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펄땡이를 동공 밑에서부터 살짝 한 겹 깔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런 왕 글리터로 눈 동공 밑에만 좀 포인트. 자, 이제 속눈썹 붙일 건데요, 여러분. 저는 요즘 속눈썹 이거 진짜 잘 사용해요. 코링코의 체크 속눈썹. 얘가 진짜 손쉽게 청담샵 느낌 속눈썹 만들 수 있는 그런 속눈썹. 저는 11mm 사용해요. 제가 눈이 움푹 들어갔다 보니까 웬만한 짧은 길이의 속눈썹들은 다 묻혀버리거든요. 속눈썹은 진짜 메이크업의 활용점정이에요. 진짜 이거는 안 붙이면 이제 저는 메이크업 했다고 말 못하고 다녀요. 내 속눈썹 밑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휘하고 있죠, 속눈썹이? 단순 노동 시작됐어요. 그리고 속눈썹은 앞쪽 라인까지 넘어가서 붙이게 되면 눈이 답답해져 보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정면 바라봤을 때 눈동자 앞부분에서부터 뒤쪽까지 붙여주거든요. 확실히 눈 크기 달라집니다. 속눈썹 이렇게 하고 치카이치코 마스카라예요. 이런 얇은 마스카라로 올려주셔야지 속눈썹 붙이고 마스카라 하기 편하거든요. 이게 내 속눈썹이랑 같이 또 컬링을 함께 해주셔야지 이게 인위적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눈꼬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매 따라서 얇게 샥 빼줍니다. 예전에 막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막 별 난리 쳤는데 그냥 이렇게 눈매 따라서 쫙 빼는 게 제일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라인 끝에 적정선은 내 눈썹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내 눈이다 라고 그냥 사기를 치시는 거죠, 뭐. 이제 밑트임 시간입니다. 저는 투크랑 딕한 아이라이너 추천합니다. 특히 투크에서 나온 이 로지뮤트는 좀 웜톤 분들한테 추천하고 쿨티어는 오늘 같은 모브톤 컬러 까실 때나 쿨톤 분들 평소에 사용하기 좋은 이런 컬러거든요. 이거 뭐 내가 하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미우들이 이제 지겨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요 눈 앞머리까지 채웠었는데 눈 앞머리까지 채우니까 약간 인상이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여기 부분서부터 점막 채우면서 손에 힘 풀어야 돼요. 진해지면 안 돼. 일자로 슉 뺍니다. 눈물 많으신 분들은 면봉으로 한번 닦고 해주시면 발색도 잘 나올 거예요. 이거는 사실 너무 예전서부터 했던 방법이라 미우들이 익숙할 거예요. 자, 이렇게 눈 밑에 샥 그어놓고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단 말이지? 여기서 이런 컬러들 있죠? 중간톤 음영 컬러로 얇고 플랫한 브러쉬 가져다가 풀어줍니다. 꼭 풀어주는 과정이 진짜 꼭 있어야 돼요. 아니면 너무 부자연스러워. 이렇게 샥 섀도우로 해주시면 진짜 섀도우로 음영 넣은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 눈끝선을 살짝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약간 아이라인이랑 있듯이 살짝만 이렇게 음영을 이어주세요. 언더 속눈썹을 붙여주는 거예요, 요것들. 코링코 거고 종류가 두 개가 디자인이 달라요. 하나는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하나는 조금 더 뾰족뾰족 티가 나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요거를 번갈아서 붙여주는 거예요. 먼저 요 디자인 7mm 딱 하나 골라서 언더 속눈썹도 눈 가운데서부터 눈 가운데 하나 딱 안착시키세요. 딱 가운데 하나 안착시키고 그다음에 요 디자인 그 옆에다가 이렇게 안착시키고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시면 돼요. 다섯, 여섯 개? 중안부 기신 분들도 이 언더 속눈썹 붙이시면 엄청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눈 끝에 붙일 때는요, 너무 이렇게 눈매 따라서 딱 바짝 붙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서 붙여주시면 눈이 조금 더 트여 보입니다. 눈이 기신 분들은 여기 좀 끝까지 붙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언더 속눈썹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살짝 이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눈 끝에도 살짝 음영을 조금 더 이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래야 진짜 눈이 길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제 눈 성형 끝이 났어요. 제가 아무래도 너무 라이트한 톤은 얼굴에서 뱉어내는 톤이다 보니까 채도감이 좀 안정적인 그런 블러셔가 좋아요. 이건 홀리카홀리카 신상 블러셔인데 마이페이브 인퓨징 블러쉬 로세라 컬러입니다. 이렇게 채도감이 좀 있는 안정적인 블러셔로 앞광대 부위에 싹 깔아놓고 애플존에 집중 공략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조금 더 뽀얀 블러셔 있죠? 이거는 롬앤의 블루베리 칩이에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조금 더 뽀얀 컬러로 레이어링 해주면서 블러셔를 퍼뜨려주는 편이거든요? 이러면 조금 더 글러셔가 예쁘게 퍼뜨려지는 느낌? 블러셔가 혹시 진하게 됐을 때는 컬러감이 있는 파우더로 뭉개주시면 경계선도 풀어지고 블러셔도 자연스러워지는 거 꿀팁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진짜 제 추천템. 여러분 이거 오프라의 하이라이터인데요. 미니 하이라이터 페퍼민트 컬러예요. 엄청 이뻐요, 이 하이라이터. 광이 진짜 이쁩니다. 무신사에서 구매했어요. 끝에 너무 이쁘죠, 이 광. 살짝 콧대만 살려줍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는 필수. 다 죽어가는 제 디어를. 아, 빨리 장례식 좀 치릅시다. 여러분, 저희 추모 한 번만 하고 들어갈게요. 잘 가라 나의 오랜 벗 디어. 너무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불쌍해 그냥. 얘가 근데 또 광대에 이렇게 싹 올려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되게 고급지게 표현되거든요, 이 앞볼. 샴페인 베이지색 같은 경우에 다크서클 존에 해주시면 눈이 싹 살아납니다. 이마 필러 좀 맞을게요, 한 번만. 와, 얼굴 윤곽 싹 살아나요. 와. 와우.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다이소템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먼저 트윙클팝의 립펜슬 애쉬 베이지 컬러거든요. 입술 외곽을 싹 입술에 쉐딩 넣고 그다음에 다이소 트윙클팝 퓨어글래스 틴트 쿨모브. 되게 이쁜 모브 컬러거든요. 자, 근데 갓성 밑에 광도 되게 이뻐요. 틴트가 이 애쉬 베이지 립펜슬이랑 되게 잘 궁합이 맞더라고요. 입술이 되게 도톰해 보여요. 미쳤어. 여기다가 아마도 내가 조금 더 형광등을 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롬앤의 로즈 스플래시 추천합니다. 쿨톤분들은 이거 진짜 꼭 필요해요. 생얼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살짝만 입술 안쪽에만 이렇게 해주시면 탕후루 입술 됩니다. 이거는 도톰 무드 립펜슬 슬림 크리미 핑크. 입술 외곽 정리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쉐딩 컬러가 살짝 커버가 되면서 조금 더 입술이 예쁘게 연출되거든요. 이 립 조합 미쳤죠, 여러분? 저 요즘 이렇게 립 성형합니다. 거의 필러 지금 1.5mm 맞았어. 눈썹은 에스쁘아의 라이트 토프 컬러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일단 얼굴 여백을 가리기 위해서 눈썹 길이도 살짝 빼주시는 거 중요해요. 요즘 눈썹 거상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눈썹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지 사람이 어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썹 위치를요, 좀 이렇게 위쪽으로 그리는 편이에요, 요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 모든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름 제 노하우들을 꽉꽉 담아가지고 요즘에는 저의 성형 메이크업, 사실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저의 메이크업을 뽐내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솔직히 좀 쿨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할 그런 메이크업을 한 것 같아서 쿨톤으로서 우리 쿨톤 미우들에게 굉장히 하나의 영상을 선물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의 건축을 한 것만 같은 성형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재작년에 보여드렸던 성형 메이크업과는 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많이 덜어낸 부분도 있고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있어서 우리 미우들이 꿀팁 건져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포유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힘들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안녕.